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것을 보면, 이야,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저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기후가 좋아가지고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고 먹을 걱정도 없고 그냥 뭐 풍성한 과일 나무들 그냥 그저 맛있는 거 따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낙원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가 있는 낙원, 낙원에 가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도 아마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으면 안 돼요. 그것만 안 따먹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아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도 성경 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하와가 뱀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셨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랬고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이제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좋은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나무가 있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가시나무가 막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
그래서 잘라내야 되고 밭을 갈아가지고 채소를 심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에는 고생고생하다가 너는 죽어서 그저 한 줌의 흙이 되리라. 그 말씀이죠. 이때부터 모든 비극은 다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부싸움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 낳았는데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이야,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하다가 미워하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가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하고. 그가 이 세상이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 가인, 자기가 그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방황하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을 줄 모르는, 꼭 자기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인간 만나면 언제 맞아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이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해서 장막.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집을 잘 짓고 나무로 짓든지 돌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좋지, 아니 천막 하나 쳐놓고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항상 장막을 쳤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들은 내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불러가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죽는지 몰라요.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낙원에 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달라요. 달라. 달라. 달라요. 언제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냥 돈을 쌓아놓고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늘 가정제단을 쌓으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과 같아요. 가정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요새 서울 같은데 비대면 예배드리지만은 교회 마음대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숨어서 예수 믿어야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사느냐? 집에서 가족들이 항상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런 가정은 살아.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그저 둘이 살던 셋이 살던 몇째 살던 항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훈련을 해야 돼. 훈련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입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군요. 항상 이래도 저래도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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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툭하면 예수님, 툭하면 예수님, 툭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절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경건한 삶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고 하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롯이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 갔죠.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이 사방을 다 보라 이거예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많아진대. 여러분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고 커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했다고 이 출애굽기 13장 5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맹세하셨대요.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일은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땅, 그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그냥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이제 400년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뭐 요셉이 총리니까 아마 특별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잘 먹고 그냥 번창했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애를 잘 낳아 그러자 쑥쑥쑥쑥 그냥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야곱의 59가 나중에 100만 200만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커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제 세워졌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해지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종살이를 그냥 죽으라고 하게 되죠.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런 족속이 사는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죠. 민수기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오래 안 걸려요.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정탐꾼 12명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들이 그냥 포도를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다 깨가지고 짊어지고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이 갈렙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잡아먹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야, 참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갈렙 혼자서 외친 거하고 10명이 한 말하고 백성이 누구 말을 더 듣겠어요? 10명이 하는 얘기를 더 듣게 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냥 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이제라도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냥 막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먹으면서 산 거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 중에 보호하신 거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을 몰라 이 바보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현상만 보고 그냥 뭐 절망에 빠져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있다고 소리 했잖아요. 너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혀야겠다고 하는 너의 유아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너희들이 시차가 광야에서 다 이제 엎드러지기까지 40년을 다 죽어서 소멸될 때까지 33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씩 보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바람 광야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40년을 보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왜 40년 걸려? 하나님 원망한 사람 죽는데 40년 걸려. 40년 안에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자손들이 자기 부모 죄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78편 32절에 보니까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40년 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계속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쳐서 부수고 그들을 진멸하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쟁을 할 때 승리의 비결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만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시므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멀리서 온 것처럼 쇼를 했죠. 그때 조약을 맺는데 무슨 죄를 범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런 실수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지.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건 헛수고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빼앗은 그 사건 한번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어긴 일이 없대. 어긴 일이.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승리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어요. 묻고.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면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이게 그 다윗이 평생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나오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 세계를 그냥 다 굴복시킵니다. 다 굴복시켜요. 그들을 쳐서 멸하지 않으면 항복하게 해가지고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미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은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느냐? 첫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자손들이 복받고 예? 가축까지 복받고 떡반죽그릇까지 복을 받고 원수들은 한 길로 쳐들어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잘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세대에는 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항상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극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도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 아이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에?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손자들. 에? 아직 어리니까. 천만에. 사매를 보세요, 사매. 젖을 물리고 키우면서도 그 아이에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가르쳤길래 그 나이 어린 아이가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수정 들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예? 이 젖 먹일 때부터 벌써 애들을 기도하면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줘서 세상 지식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어릴수록 그걸 해야 돼. 어릴수록 저는요 이 예배 때도요 어린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설교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내 설교는 잘 알아들어요. 물어보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디?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면 평생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먹어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타락한 죄가 많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게 해서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평생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6학년 때. 예?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애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 다음부터는. 애들 내버려 두지 말고.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애들이. 그래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신 우상을 섬겨가지고 밤나 얻어 터지는 거예요. 밤나. 그때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때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괴롭히는 그들에게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괜찮아.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망해. 그 계속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깨닫게 돼요? 이 사사, 사무엘과 같은 사사, 이런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따위 왕과 같은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백성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 땅에도 이 땅에도 따위 왕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 아버지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땅.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전세계를 다 지배하니까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흔했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누구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대로만 살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고 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면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연단의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연단의 기회가 끝난 다음에 신학교 가서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고 막 개척교회 하면서 일주일에 열 번씩 설교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저에게 잘해주시고, 하여튼 저는 목사 중에 가장 복받은 목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도 아브라함같이 살아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천국에 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니까 장막을 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가정제단 쌓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마지막 때에도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